25점 만점 중에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. 자, 점수 주십시오. 네네. 어떻게 보셨는지 심사평 듣겠습니다. 전공이 트로트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 처음에 딱 소리 냈을 때 너무 당차고 그 아까 처음에 사연 들었을 때랑 완전 반전이에요. 그때는 불쌍하고 짠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 활발하게 자신 만만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불러주셔서 점수 많이 드렸습니다. 예. 네. 제가 볼 때는 말이죠. 너무 노래 잘하셨기 때문에 점수 높게 드렸는데 예. 만약에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예? 뭐 안 줬어요 점수? 아니 아니 점수를 잘 드렸는데 아, 진짜 아까 윤형 씨는 진짜 여자를 모른다. 왜 갑자기 거기 왜 나와요 이게? 진짜 답답하다. 아니 노래 평가하는데 아, 이렇게 예. 귀엽고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노래를 했으면 아 너무 잘 봤으면 이러면 돼. 거기서 또 아니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. 만약에 안 되면 6만 원은 내가 물어주겠다. 아, 그런 그래. 사람이에요. 잘했다, 잘했다. 아유, 6만 원 다 그저도 능력은 돼요. 자, 뒤바뀐 자매팀 점수 보여주세요. 자, 본인은 84점을 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안정권에 들어가겠다. 네. 그런 포부를 밝혔는데 유민상의 6만 원이 걸려있습니다. 89점! 일단은 고생 많으셨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